김현숙 씨께서 아이고 이거 참 너무했네. 오늘 아, 제 라인업을 다 들었어요. 예. 어떤 여가수를 좋아하세요? 그랬더니 그냥 나는 윤미래. 아, 이러시는 거네요. 많이 보내시네. 안정하시네요. 가수를 물어봐서 임미래 씨였고요. 네.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가 계세요. 아, 김윤아 씨. 아, 진짜요. 왜냐면 나갔을 때 저희 갈까요? 화요미 씨 얼굴 좀 보세요 한번. 아, 괜찮네. 우리 안 친하니까. 우리 안 친하니까. 안 친하지? 안 친하니까 괜찮아요. 안 친하면 되니까. 왜 아무래도 낯가리는 차차. 차차. 저도 좋아하는 작곡가 따로 있어요. 취향은 예. 또 취향 좋아요. 우리도 윤미래 씨 너무 좋아하죠. 윤미래 씨는 네. 굳이 꼽은 이유가 아, 일단 너무 R&B나 이런 느낌이나 톤도 좋고요. 네, 네. 네. 그래서 바다 R&B. 근데 근데 윤미래 씨가 하는 음악하고 지금 윤아 씨가 하는 음악하고는 많이 좀 다르죠. 다른데 저는 이제 나갔을 때 정말 놀란 게 히피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심을 갖고 있는. 애기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그로테스크한 느낌도 맞아요. 있고 너무 완벽하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계속 1등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화요미 씨는 몇 등 정도 되나요? 화요미 씨는 톤 자체가 허스키함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어갖고 정말 네. 좋은 소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. 아유, 노래 그럼, 최고죠. 뭐 두 말하면 잔소리잖아요. 여기 뭐 여기 오늘 노래 못 좀 풀리신 것 같아요. 심장 자판기네. 아 그럼 김숙 씨는 어떤가요? 가장 필요한 배우자는 사실 김숙 같은 분이에요. 야 정말. 진짜 정수는 저런 여자분을 만나야 된다. 아~ 비스가 이렇게 칭찬하는 분이 아니네. 그러니까 네. 너무 우는 애. 난 지금 무슨 전 봐주고 있는 거야. 신나 특집 이사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. 정말 감사해요.